꽃놀이의 TV. 봄은 꽃놀이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야구의 계절이기도 하죠. 지난 4월 1일 2016 KBO 리그가 개막했습니다. 변치 않은 야구 인기에 모바일 야구 게임계에도 봄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넷마블이 새롭게 선보일 이사멜루트 KBO, 그리고 기존 타이틀에서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해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는 마구마구 2016이 그 주인공입니다. 모바일 리얼 야구 게임의 완결판으로 불리는 이사멜루트 KBO는 압도적인 리얼 그래픽, 다채로운 컨텐츠, 원하는 선수를 선택해 영입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이적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4월 7일 정식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특히 이사멜루트 KBO는 사전 등록 40만을 돌파하며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시험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구의 팬심만큼 저희한테도 보내주시는 팬심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주얼 모바일 야구 게임의 대명사로 불리는 마구마구 2016은 최근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하며 야구 게임 붐에 한층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유명 선수들의 독특한 타격 및 투구 폼을 구현해 보는 재미까지 대폭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단 및 포지션과 타격, 체형, 투기 폼까지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나만의 선수 시스템도 추가돼 기존 모바일 스포츠 게임과 차별화된 육성의 재미까지 느껴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넷마블에 이어 컴투스는 무려 14년의 역사를 가진 컴투스 프로야구 시리즈의 최신작 컴투스 프로야구 2016이 있는데요. 가시적인 고품질 그래픽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시스템과 콘텐츠로 지난 3월 30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이용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KBO 리그 개막을 맞아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를 실시하며 인기 차트 역주행 소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4월 4일 기준 구글 플레이 게임 매출 순위 23위, 스포츠 게임 매출 순위 2위를 기록했으며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정식 서비스 후 게임 매출 최고 8위, 스포츠 게임 매출 순위 1위에 올라 2016년에도 변함없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격 야구 시즌을 맞아 덩달아 인기가 급상승 중인 야구 게임들. 야구장에 직접 갈 수 없다면 게임으로 플레이볼을 외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헝그리의 TV!